안녕하세요, 릴리입니다. 우리가 가을하면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색으로 묻은 이런 가을 풍경을 많이 떠올리죠.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으로 지금 펜 드로잉 호스체어를 할 건데요. 먼저 스케치를 해야겠죠? 저는 오늘 펜으로 할 거고요. 이렇게 연필 HB 정도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. 만일에 수채화만 할 거라면. 이제 먼저 돌담을 그릴 건데요. 이런 가을 풍경에는 이런 한국적인 기와와 또 이런 돌담, 기와가 있는 이런 돌담이 참 잘 어울리죠. 이런 돌담을 같이 그려주시면 좀 더 가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네요. 이쪽이 높고 그다음 중간이 있고 제일 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런 돌담이고요. 그리고 산이 뒤에 이렇게 보이는, 그래서 이 풍경 자체도 돌담처럼 사선으로 점점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림도 오늘 그렇게 그릴 거고요. 돌담을 먼저 그려볼게요. 제가 오늘 사용하는 펜은 사쿠라 피그마 마이크론 펜 0.5고요. 그리고 종이는 캔손 몽발 스케치북이에요. 제가 채색을 하지 않고 펜 드로잉으로만 하는 동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요, 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드로잉 패드고요. 제가 펜 드로잉 용으로 많이 추천하는 종이에요. 그런데 오늘은 펜 드로잉 후에 수채화로 마무리 할 거기 때문에 캔손 몽발 스케치북으로 준비했습니다. 300g 중목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펜 드로잉 종이보다 조금 거칠어서 이 펜으로 그렸을 때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려지진 않아요, 지금처럼.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좀 이렇게 힘줘서 그리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항상 내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둔 그림인지, 수채화에 중점을 둘 건지, 펜에 중점을 둘 건지 그걸 정한 다음에 스케치북을 선택하시면 돼요. 어느 정도 지금 기화가 다 완성이 됐죠? 기화를 그릴 때 주의할 것은 수키아는 동그랗게, 그리고 암키아는 밑에 수키아와 그 사이에 납작하게 그려주신다는 것,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 밑에 돌도 같은 크기로 그리지 말고요, 좀 다르게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. 지금 기와 밑에 이 처마로 인해 가지고 그늘이 생기죠, 돌담에. 이렇게 그림자까지 다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어둡게 되겠죠. 자, 기와 다 그린 다음에 저기 돌담 뒤에 나무는 자세히 그리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다 물감으로 오늘은 그 단풍 그리는 거에 더 중점을 둘게요. 다 됐죠? 이제 물감으로 그릴 건데요. 가을 풍경이라서 조금 분위기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번지듯이 그릴게요.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칠을 먼저 합니다. 자, 위아래 다 칠해 줄게요. 다 칠했죠? 그런 다음 물감으로 이렇게, 지금 물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을 슥슥 바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져요. 그런 다음 다시 갈색 부분들, 저기 나무 뒤에 부분들 있죠? 또 같이 그려줄게요. 이렇게 칠하면 물이 지금 젖어있기 때문에 다 번지겠죠? 밑에 돌담도 마찬가지로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번져요. 자, 여기 두 가지 색깔로 해줄게요. 너무 한 가지 색깔로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을 풍경에는 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기와를 칠하고요. 이쪽도 마저 칠할게요.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진하게. 여기 밑에 부분에는 조금 진해지죠? 지금 저는 오늘 펜널을 먼저 그렸지만 수채화를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할게요. 그래서 좀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마무리할 거예요. 여기 안에 진한 부분들 칠하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.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. 기와
다 같은 방식이에요. 수키와와 수키와 사이, 그 동그란 원통 있죠? 그 수키와 사이를 가 암키하죠? 그 부분만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. 수막세 부분이죠? 거기만 다시 갈색으로 칠해줬어요. 이제 단풍을 할게요. 단풍을 할 때는 이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담장 뒤쪽 그 나무하고 담장이 붙는 부위만 진하게 하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서로 번지듯이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해줄게요. 빨간색 단풍잎이죠? 단풍잎 사이사이 뒤에 부분들,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장 뒤 이런 부분들, 어두운 부위들만 다시 진하게 칠하고 있어요. 여기 뒤에 은행잎이죠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을 풍경이라서 그냥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수채화를 할게요. 너무 또렷하지 않게 나무들이 각각 그냥 어우러지게, 그리고 서로 번져서 한 덩어리가 되게 그냥 그림을 그려줄게요. 단풍잎에 비해서 은행잎은 잎이 많지가 않아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할게요. 여기 돌담 뒤에,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 어두운 부분들 좀 진한 색으로 어둡게 해줬고요. 그리고 좀 더 불타는 단풍잎으로 하기 위해서 원색 빨간색을 조금 더 칠해줬어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, 가지가 이렇게 보이죠? 가지가 보이니까 가지 위에다가 점 찍어서 은행잎을 표현해줬어요. 오늘은 제가 가을 풍경이라서 음악 소리를 좀 크게 했어요. 그래서 음악과 함께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가을 풍경 그리면서 설명보다는 감상 쪽에 좀 더 중점을 둘게요. 이쪽 조금씩 진하게 하고요. 밑에 은행잎 색깔 바꿨어요. 위에는 밝으니까 연한 노랑, 밑엔 진하니까 주황색을 섞어서 물감으로 칠했어요. 이쪽도 점 찍어서. 여기 빨간색을 조금 더 썼고요. 진한 부위들만 조금씩 해줬고요. 밑에 돌담도 물을 많이 묻혀서 표현을 했어요. 너무 또렷하지 않게요, 돌이.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? 너무 또렷하지 않게 오늘은 좀 분위기 있게 그림을 그려보겠다고. 이렇게 돌도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돌담이라는 느낌만 들게 점을 조금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서 찍으면서 표현을 했어요. 뒤에 좀 더 불타는 단풍잎처럼 했고요. 가지도 이제 좀 눈에 보이게 강하게 그어줄게요. 지금처럼 좀 번지는 그림은 말랐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마른 다음에 그 그림에 필요한 부분들, 좀 진한 부분들, 그리고 다시 하나씩 조금 더 손을 봐주시면 되고요. 지금은 가지만 그립니다. 단풍잎 안에 가지 그렸고, 은행잎 안에 가지,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나무들도 그 나무 기둥하고 가지를 조금 조금씩 그려줬어요. 진한 나무들 조금씩 점 찍어서, 아까 말씀드렸듯이
마르고 나니까 의도했던 거 좀 다를 때는 조금씩 더 해주라고 했죠. 자, 뒤에 돌담 뒤에 부분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 조금만 어둡게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 기와 밑에 부분 돌담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. 그것도 다시 진하게 칠해줍니다. 여기 돌담에 있는 돌 부분들 아까 말했듯이 마르고 나니까 다 없어졌네요, 거의. 그래서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여기 기와들 자세하게 그려줄게요. 겹치는 부분들 밑에 어두워지죠? 그림이 말랐을 때, 그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밝을 때,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했던 자리들 다시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. 이제 그림이 거의 다 됐네요. 가을 풍경은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물을 좀 많이 묻히고 서로 이렇게 번지듯이 번지기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좀 더 분위기 있는 단풍 그림이 됩니다. 자,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자,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